안녕하십니까. 설치한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286일째고요. 거의 수능 실제 문제 풀이 훈련 시간입니다. 영문을 쭉쭉 빨리빨리 읽기 훈련도 되고요. 자, 글의 순서 문제 하나 잡아왔습니다. 자, 2021년 6월 고2 모의고사예요. 연필을 가져와서 자, 주어진 문장이 이렇게 있고요. 이 주어진 문장들 다음에 이어질 글 것들의 순서를 맞추는 거예요. A, B, C 중에서 주어진 다음에 어떤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거냐. 자, 이걸 묻는 거예요. 자, 실전에서 문제 풀 때 주어진 문장을 빠르게 읽고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이 주어진 문장에서 힌트를 잡아서 그 다음 글이 어떤 것이 오면 좋을까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 장치가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일단은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 대명사가 인칭대명사나 지시대명사 이런 대명사가 어떤 명사를 받아서 쓴 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힌트가 될 수가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관사 있죠. 관사, 정관사의 용법, 부정관사의 용법, 이것도 힌트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거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 봅시다. Consider the story of two men quarreling in a library. 그랬어요. 자, 첫 문장이 명령문 형태로, 자, 생각해 봐라 그랬어요. 이야기를, 두 남자들, 두 사람들의 이야기. 어떤 사람입니까? 언쟁을 펼치고 있는 도서관에서 도서관에서 언쟁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해 봐라 그랬습니다. One wants the window open and the other wants it closed. 그랬어요. 자,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은 one,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the other, 이렇게 표현을 하죠. 호응관계를 이루어요. 예, 그런 문법적인 지식을 갖고 글을 읽으면 글이 빨리빨리 쏙쏙쏙 들어올 겁니다. 자, 한 사람은요 창문을 열어두기를 원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창문을 닫아두기를 원해요. They argue back and forth about how much to leave it open, a crack, halfway, or three quarters of the way. 그랬어요. 자,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왔다 갔다 주장을 해요. back and forth, 왔다 갔다. 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그 창문을 열어둘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왔다리 갔다리 주장을 펼칩니다. 자, a crack, 그러면, crack이라고 하는 것은 틈을 얘기하죠. 틈. 금, 틈. 이게 틈만큼. 조금이죠. 그 다음에 halfway는 이제 중간쯤 여는 거고, 그 다음에 three quarters는 요거는 4분의 3을 얘기하는 거죠. 더 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문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을 가리킨 걸로 보면 되죠. 그것의 4분의 3, 예, 4분의 3만큼 이렇게 제일 많이 여는 거죠. 활짝은 아니네. 4분의 3만큼 여는 거, 얼마만큼 열어둘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왔다리 갔다리 논쟁을 펼칩니다. 자, 이런 글이에요. 그 다음에 순서를 마칠 겁니다. 앞대가리만 먼저 차근차근 봅니다. A부터. The librarian could not have invented the solution she did if she had focused only on the two men's stated positions of wanting the window open or closed. 자, 여기까지 한 문장인데 사실 여기까지 읽지 않고 지금 그 자, 여기까지가 의미 단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만 먼저 봅시다. 너무 많이 읽으면 또 시간 오래 가니까 이 첫 부분만 보고서 힌트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여기 그 도서관 직원이죠. The librarian 그랬어요. 도서관 직원이 그 해결책, 그녀가 했던, 자, 이거 she는 도서관 직원을 받아서 쓴 걸로 볼 수 있고요. 예, 도서관 직원이 한 해결책, 요거를 인벤트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힌트가 되는 걸 찾아보면 the solution 이라고 하는 거, 자, the, 정관사 the가 붙어 있죠. 이 정관사 the가 붙었다는 얘기는 한번 앞에서 이 solution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the를 붙여서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떤 해결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나요? 전혀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죠. 얼마만큼 열어둘 것이냐에 대해서 왔다리 갔다리 논쟁을 펼친 이야기만 나오는 거죠. 조금 열어둘 것이냐, 반쯤 열어둘 것이냐, 4분의 3만큼 열어둘 것이냐, 요거를 놓고 왔다리 갔다리 논쟁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해결책이 딱 나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 비약이 있죠. 더 솔루션이 힌트가 될 수가 있어요. 앞에서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A로 바로 이어지기에는 뭔가가 부자연스럽다 느낄 수가 있고요. 자, B번 봅니다. After thinking a minute, she opens wide a window in the next room. 자, 뒤 읽어보지 말고 여기 앞부분만 봅시다. 잠시 생각한 후에 그녀는 창문을 활짝 연다. 옆방의 창문이죠. 옆방의 창문을 활짝 연다 그랬어요.
자, 이 시가 지금 대명사 시인데 어떤 명사를 받아서 썼는가? 여기 주어진 문장에 그런 힌트가 될 만한 게 있나요? 여기서 시로 받아서 쓸 만한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둘 다 지금 투 맨이라 그랬어요. 원 디아드가 나와 있긴 한데 여 중에서 이제 이걸 받아서 쓸 시로 받아서 쓸 만한 그런 힌트가 또 없어요. 여기도. 그래서 이것도 조금 껄끄럽다는 걸 판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10번 보면요. No solution satisfies them both. 그래서요. 자, 여기만 보면, 어떤 해결책도 그들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 no가 맨 앞에 붙어가지고 문장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어떤 해결책도 그들을 전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them 여기 있죠. them. 대명사 them이 있는데, 주어진 그래서 댐으로 받을 만한 게 있나요? 그렇죠. 이 두 사람, 원 디아더 이거 두 사람을 댐으로 받아서 자, 두 사람을 가리킬 때 보스를 예, 쓰죠. 댐 보스 그들 두 사람이에요. 그들 두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거 자연스럽죠? 예, 시가 가장 자연스럽다는 거 못 느끼면 안 되겠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예, 대명사 어떤 명사를 받아서 썼는가를 예, 판단하는 그런 힌트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C번이 맨 앞에 주어진 글 다음에 바로 D에 이어질 글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D를 끝까지 읽어봐야 되겠죠. 자, 어떤 해결책도 그들 두 사람을 만족시키지를 못해요. 지금 왔다리 갔다리 막 주장만 펼치고 있다가 예, 어떤 해결책도 두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 다음에 Enter the Librarian 그래서요. 자, 명령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연극 같은 데서 누구누구 입장 예, 이럴 때 엔터 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예, 사서가 입장한다 뭐 이렇게 예, 사서가 들어온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어요. 예, 사서 도서관 직원이 들어온다. 이때 도서관 직원이 들어온다 이렇게 번역 정도 하면 되겠고요. She asks 자 she로 요거 librarian을 받아서 She asks one why he wants the window open to get some fresh air. 자, 여기까지 봅시다. 자, 그녀가 물어요. 한 사람한테 왜 그가 원하는지 창문을 열어두기를 원하는지를 물어요. 그러니까 답이 이거죠. 예, 신선한 공기, 맑은 공기를 예,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답을 얻습니다. She asks the other why he wants it closed to avoid draft. 그래서요. 그녀는 또 묻죠. 예, 또 다른 한 사람한테 왜 그가 닫아주기를 원하는지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trouble the draft 그래서요. draft라고 하는 것은 외풍이죠. 외풍을 피하기 위해서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요거를 들어보고 나서 자, 그 다음 어떤 글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A번은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말은 이건 가정에서 나온 거죠. 그래, 이미 해결책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지금 해결책이라는 거 이게 지금 여기에 있나요? 시그래 그 해결책이 지금 아직은 없죠. 얘기를 들어봤을 뿐이죠. 거기까지만 나왔는데 그 해결책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흘러간다면 그리 자연스러울 리가 없죠. 그러니까 B가 그 다음에 뒤따라 나와야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After thinking a minute she opens wide a window in the next room. 그래서요. 잠시 생각해 본 후에 그녀는 창문을 활짝 연다. 옆방의 창문을 활짝 연다. 이게 해결책이죠. 그죠? 뭐 하면서 bringing in fresh air. 그래서요. 맑은 공기, 신선한 공기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서 뭐 없이, 외풍 없이. This story is typical of many negotiations. 그래서요. 자, 이 이야기는 많은 협상의 전형이다. 전형적인 거다. Since the party's problem appears to be a conflict of positions, they naturally tend to talk about positions and often reach an impasse. 그래서요. 자, 당사자들의 문제가 the parties 그럼 당사자들이죠. 당사자들의 문제가 뭐인 것 같아요? 예, conflict 충돌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since 이유로 하면 되겠네요. 자, 입장의 충돌이에요. 입장의 충돌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자연스럽게 tend to 문만의 경향이 있다죠.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종종 어떻습니까? 임패스에 도달해요. 임패스라고 하는 것은
교착상태예요. 예, 막다름이라고 되어있네. 예, 교착상태. 막다름에 이르고 말아요. 해결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입장 차이만 예, 드러날 뿐이지. 자, 그래 놓고 자, A로 올라가면 이 도서관 직원이 만들어낼 수 없었을 텐데 실제로는 만들어냈다 그 말이에요. 뭐를 그 해결책을. 자, The Solution은 요거 여기 이걸 받아 쓴 거죠. 그녀가 옆방의 창문을 활짝 연다. 이거의 해결책이죠. 이걸 받아서 The Solution이라고 쓴 거죠. 만약 그녀가 집중했더라면 어디에만 only on 두 남자들의 진술된 입장 어떤 입장입니까? 창문을 열어두는 것을 원하는 것 혹은 창문을 닫아두는 것을 원하는 것 그런 입장 이 두 사람의 두 남자들의 진술된 입장 요것에만 집중을 했더라면 그녀가 만들어낸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을 것이다.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으로 이 부절이 뒤에 나와 있고 주절이 앞에 나와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Instead, she looked to the underlying interests of fresh air and draft. 그렇습니다. 대신에 그녀는 look to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보다, 무엇을 고려해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밑에 깔려있는 관심 요거를 생각해봤죠. 관심이 이게 뭐예요? 한 사람은 fresh air을 원하는 거고 또 한 사람은 역풍이 없는 것을 원하는 거죠. 이런 그들의 밑에 깔려있는 기저가 되는 근본적인 이 관심, 이해관계, 관심 요거를 예, 생각해 봐서 해결책을 아 옆방에 있는 문을 활짝 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해결책을 쓴 거죠. 자, 이런 글이 되겠습니다. 자, 공부를 해봤으니 자 여기 나온 단어 표현들 한번 살펴보고 공부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쿼럴 그러면 말다툼하다, 언쟁을 벌이다, 명사로 다툼, 언쟁 이런 뜻이고 back and forth 앞뒤로 왔다 갔다 이런 뜻이죠. crack 그러면 좁은 틈을 얘기하고요. 금 그 다음에 halfway 그러면 중간에 가운데쯤에 절반쯤 뭐 이런 어중간하게 이런 뜻도 있고 librarian 그러면 도서관 직원이죠. 도서관의 사서죠. 사서 그 다음에 draft 그러면 외풍 통풍 초안이란 말도 있고 징병이란 말도 있죠. typical 그러면 전형적인 대표적인 늘 하는 식의 이런 뜻이고요. negotiation 협상이죠. The parties 그러면 당사자들, conflict 충돌, 갈등이라는 뜻이고 상충하다 동사로, 그다음에 impasse 교착 상태, 막다름, invent 발명하다, 만들어내다, look to 랄랄라 무엇을 생각해보다, 무엇을 고려해보다 이런 뜻이고요. underline 그러면 기저에 있는 근본적인 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학습 목표를 예, 이루고 예, 만족감을, 성취감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